아, 예. 되네요. 안녕하세요. 사람 사랑 유학원 대표 이선호입니다. 공지해드린 대로 이번 시간은 카플란에서 제공하는 3월 시작 속성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이미 팀장님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제이미 씨 그러면 좀 소개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한 페이지에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제가 좀 질문도 드리고 하면서 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카플란 패스웨이즈 영국 담당 제이미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 학교 프로그램 중에 특히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들로 이제 6개월 미만으로 이제 3월 또는 4월에 시작하는 과정을 하고 2024년 9월에 공백 없이 바로 대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속성 파운데이션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파운데이션이 보통은 한 9개월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짧은 그 파운데이션은 6개월 미만으로 짧은 이제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이 과정에 대한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는 거랑 동시에 영국 대학교의 입학 허가서를 또 같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대학교를 지원하지 않고 파운데이션에 입학해서 파운데이션의 성적만 잘 받으셔서 통과를 하시면은 바로 2024년 9월에 대학교를 진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대학교를 입학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신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파운데이션 시작일이 9월에 많이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까지 지금부터 9월까지 그냥 기다리시거나 뭐 영어를 준비하신다거나 이렇게 이제 좀 공백 기간이 있는데 이 과정 이제 2024년 3월 또는 4월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공백 기간 없이 바로 이제 좀더 다른 학생들보다 빠르게 대학교에 입학을 할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기간으로 이제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숙사도 이제 기간이 짧고 뭐 생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길게 가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를 신청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UKVI라고 하는 IELTS 시험을 꼭 보시고 이제 비자를 신청하시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짧은 속성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비자 없이 그냥 입학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꼭 UKVI가 아닌 다른 이제 영어 시험들 듀오링고라든지 토플이라든지 PTE라든지 그리고 일반 그냥 아카데믹 IELTS로도 다 입학을 하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파운데이션, 이제 속성 파운데이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2월에 시작하는 파운데이션 있고, 그다음에 4월에 시작하는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지금 보이시다시피 2월에 시작하는 거는 2월 말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2월 26일부터 시작해서 8월 23일 날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4월에 시작하는 거는 4월 22일부터 시작해서 8월 30일까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지 않고 보통은 입학을 하시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제 영국에 가셔서 공부하시고 코스가 끝나면은 한국에 다시 돌아오셔서 학사에 대한 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하고 그다음에 영국으로 또 가셔야 되세요. 다음 부탁드립니다. 한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 어떤 대학교에서 그러면은 이런 속성 파운데이션을 제공하는지, 이제 조금씩
한 학교마다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노팅엄 트렌트라고 하는 대학교예요. 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트인 디자인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대학교거든요. 세계 랭킹 100위권 안에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도에 보이시다시피 영국 중부에 있는 노팅엄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 대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던하고는 기차로 한 2시간 정도면은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이제 아트인 디자인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제 3월에 시작하는 아트인 디자인 파운데이션을 제공하는 곳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노팅엄 트렌트 이 대학교에서 파운데이션으로 이제 2월 26일 날 시작하는 코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 요건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면은 8등급 이상,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마쳤다고 하면은 6등급 이상이면은 입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아트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 공부하려고 하는 전공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든지 아니면은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시고요. IELTS 점수 관련돼서는 2월 26일에 시작하는 코스 같은 경우에는 IELTS 5.0 이상을 받으셔야 되시는데 각 영역별로 4.0이고요. IELTS 말고 다른 점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토플 같은 경우는 47점 이상, 그리고 듀오링고 같은 경우는 75점 정도 받으시면은 입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보자면은 지금 17,300파운드가 이제 이게 학비인데 저희가 장학금을 3,000파운드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학금까지 이제 계산을 했을 때의 학비가 약한 2,3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숙사도 지금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같은 경우에 이제 5,535파운드라고 하는 게 이게 언수입 싱글룸에 그 화장실이 있는 그런 방 같은 경우에는 한 910만 원 정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720파운드, 요거는 이제 스튜디오라고 해서 아예 부엌까지 완전 원룸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네, 11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전공으로 이제 입학을 할수 있는지, 전공 이제 아트 디자인으로 갈수 있는 전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건축학이라든지, 여기 학교는 좀 특이하게 보시면은 이제 퍼니처, 가구 디자인, 프로덕트 디자인 중에 가구 디자인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튬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무대 디자인, 그리고 패션 디자인, 이런 이제 패션도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전공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장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신 그런 패션 말고도 이제 순수 미술 쪽인 이제 파인 아트, 애니메이션,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그다음에 모션 그래픽, 요즘에 이제 좀 그런 영화라든지 이런 분야 쪽에서는 되게 요게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보실 수 있고, 음악 쪽으로도 사실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뮤직 비즈니스라든지 물지, 프로덕션, 퍼포먼스 이런 이제 전공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계열 쪽도 다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앤뭐 필름 TV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가져오고, 아니면 미디어 프로덕션 이런 쪽도 있고, 게임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다 파운데이션 통해서 진학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건물 이제 여기 노팅엄 트렌트 학교가 아트 디자인에 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워낙 이제 전공들도 많이 제공하고 있고 랭킹도 높고 한데 요 건물이 이제 2024년 9월에 완공되는 아트 디자인 학생들을 위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4년 9월에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가시게 되시면 이 건물에서 최신식의 시설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의 이제 건물이에요. 그래서 되게 옛날 양식의 이제 건물인데 여기 이제 건축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다음 부탁드릴게요. 이제 그 앞에서 보신 노팅엄 트렌트와 다르게
노팅엄 대학교라고 하는 유니버시티 오브 노팅엄이 또 노팅엄 도시에 이제 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세계 랭킹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정말 명문 대학교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는 약대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도 이제 2월 과정과 여기 특이 특이하게 또 4월에 시작하는 과정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고등학교를 일단은 마치셔야 되고요. 6등급 이상의 성적을 받으셔야 되시는데 만약에 이제 6등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수능 성적이 조금 잘 받았다, 6등급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수능 성적으로 또 인정을 해가지고 입학을 또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IELTS 같은 경우에 요 속성 과정으로 가시려고 하면은 IELTS 5.5 를 받으셔야 되고 각 영역별로 4.5 이상 받으시면 되시는데 토플 같은 경우에는 54점 그리고 듀오링고 같은 경우 85점을 받으시면 입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비 같은 경우에는 2월이나 4월이나 들어가시는 학비가 사실 똑같아요. 근데 저희가 드리는 장학금이 다릅니다. 2월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장학금 1,300파운드를 드리고 있고요. 4월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장학금 3,000파운드를 저희가 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시고 그다음에 기숙사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4월에 가는 학생들이 더 이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비용이 더 줄게 되세요. 그래서 4월에 가시면은 조금 더 비용을 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노팅엄대학교 이제 워낙 좋은 대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전공별로, 왜냐면 들어갈 수 있는 전공들이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보자면은, 물론 이제 약대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이미 마감이 됐지만, 관련된 전공들로도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학 쪽으로는 세계 랭킹 8위 올라와져 있고요. 노팅엄대학교. 그다음에 비즈니스 스쿨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경영학으로 보려고 하는 학생들도 사실 노팅엄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이제 경영대로는 영국에서 이제 리서치 파워로 이제 영국 7위에 올라와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이콜로지 심리학도 세계 랭킹 70위에 이제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계열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계열도 여기가 이제 사실 그 공대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메카니컬 엔지니어링도 영국에서 13위를 하고 있어서 이런 전공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전공들 조금 인기가 있을 만한 것들을 좀 뽑아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진짜 뭐 엔지니어링 계열들도 되게 많고 여기 푸드 사이언스 앤 뉴트리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양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히스토리라든지 그리고 일반 경영학 쪽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메디컬 피지올로지 앤 이제 테라피틱이라고 해가지고 요 전공 또 특이한 걸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전공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물리치료학 쪽 계열이기는 한데 이걸 공부하고 나서는 약간 의대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볼수 있는 이런 전공들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학 계열 쪽으로 이제 Pharmaceutical Science, Pharmacology 이런 쪽도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학교가 사실 물리치료학 그 전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이제 스포츠 리하빌리테이션 요 전공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정말 다양한 전공으로 그 3월, 2월에 시작하는 것 또는 4월 이제 시작하는 파운데이션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다음 부탁드릴게요. 이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학교 중에 이제 카플란 인터내셔널 컬리지 런던이라고 해서 런던에 위치해 있는 이제 센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 센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보이시는 로고, 대학교 로고 보이시죠? 이 대학교들로 진학을 할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브리스톨 대학교, 버밍엄 대학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요크, 퀸메리, 그리고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 요런 대학교의 파운데이션을 이 런던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 같은 경우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마치셨을 때 6등급 이상이시면은
이런 학교들로 또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IELTS 같은 경우에 두통 과정으로 간다고 하면은 IELTS 5.5에 각 영역별 4.5 이상을 받으시면 되시는데, 토플로는 54점, 그리고 듀오링고 85점을 받으시면은 입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 모두 이제 2월 시작하는 과정과 4월 시작하는 과정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2640 파운드가 이제 문과 거, 그리고 22,020 파운드가 이제 이과 계열 쪽의 학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2월이든 4월이든 저희가 이제 학비는 똑같고 장학금도 3,000 파운드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장학금을 다 드리고 있어요. 근데 2월에 가는 학생들 중에 이제 브리스토를 선택한 학생들은 장학금 1,000만 원만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4월에 가는데 브리스토를 간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똑같이 3,000 파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는 기숙사를 다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가 지금 마감이 됐어서 이제 개인 숙소 구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는 있지만, 저희가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기숙사를. 그래서 만약에 자리가 나면은 학생들한테 이제 또어그 기숙사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따로 이제 저희 기숙사 팀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여기 기숙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드리면 1월 지금 12일이죠. 지금 현재 그 학교 기숙사는 지금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가끔 이렇게 취소해서 나오는 경우가 좀 있긴 하는데 외부 기숙사를 이용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급히 이렇게 가는 학생이 있어서 해보니까 몇몇 자리가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혹시 3월 시작, 그다음에 2월 말이죠. 2월 말 시작, 4월 시작 하시는 분들은 미리 기숙사부터 한번 검색해 보시고 아니면 저희한테 미리 알려서 기숙사 자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렇게 등록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플란 인터내셔널 컬리지 런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보통 그냥 KICL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제 런던의 최중심부에 런던 브릿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건물 6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저희가 다 카플란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거의 한 1,500명 넘는 학생들이 여기서 다 공부를 하고 있고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92% 이상의 학생들이 다 만족을 하고 있고, 이제 학생 서포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뭐 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뭐 굉장히 좀 시설이 좋거든요. 처음에 그 했을 때보다는 리모델링해서 완전히 모든 걸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찾아가서 제 학생 딱볼때 저한테 첫마디가 여기 시설 정말 좋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밖에서는 큰 건물 하나뿐인데 내부 시설은 너무너무 좋거든요. 극장식 시설도 있고요. 학생들이 혼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요. 왜 네,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인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런던에서 파운데이션을 하고 진학할 수 있는 학교로 이제 제일 인기가 많은 학교인 브리스톨 대학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브리스톨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의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런던에서 기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가면은 브리스톨 도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는 1909년에 설립이 됐고요. 한 2만 3천 명 정도의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랭킹이 높은 대학교예요. 그래서 그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대학교다 보니까 약한 150개 이상의 국적의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은 뭐 영국 내에서도 조각 랭킹으로 봤을 때 10위권 안에 들고 있는 대학교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회사 측에서 고용주들이 선호하는 탑10 영국 대학교에 선정이 되어 있는